또 영천의 아들, 영천의 딸 이렇게 둘이 또 재미지게 체험해 보도록 할 테니까 한번 가보시죠. 저희가 마지막으로 힐링할 수 있도록 여름 바캉스 코스의 마지막을 준비했는데요. 웬일이야? 끝이 아니에요? 아니 여기 오긴 왔는데 피디님 왜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어요? 보지만 말고 대답을 하세요. 아니 고기랑 된장찌개 그 뭐 줘야 요리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이제부터 저희가 준비한 음식 찾아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영천의 아들 박탈된 김찬서 씨가 다 찾고 요리를 할 거기 때문에 자 영천의 아들 김찬서 가랏 출동!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세요. 핸드폰이나 좀 하고 있으라니까. 고기는 아무래도 여기 있겠죠. 상하니까, 그쵸? 너희 생각이 딱 거기까지다, 방송국 놈들아. 어, 왜 안 열려? 우! 영롱하니까? 미소 따지네. 착하기만 하다고 되지 않습니다. 일을 잘해야죠. 누구처럼? 영천의 딸처럼. 보셨죠? 근데 이거 이 채로 여기 붙는 거 맞나? 그거 어디 있어? 토치. 아 토치. 빨리 빨리 가져오세요. 아니 지금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아니 부탁드리는 거 부탁드리는 거.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된장찌개 해봤어요? 아유 그럼요. 그래? 네. 그럼 한번 해보죠. 그럼 뭐... 된장찌개는 뭐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된장. 그렇죠. 된장. 내가 찾아온 된장. 오, 뭐 두부도 있고. 두부 발견. 좋았어. 파를 넣었었나? 된장찌개. 안 넣었던 것 같아. 버섯은 들어갔던 것 같아, 버섯. 이거네. 아, 고추 넣어야지. 청양고추. 우리 그러면은 냄비도 찾아야지, 냄비. 아, 냄비. 원하지 뭐. 봤죠? 어, 여기 있다. 그러면은 여기 물지 일단 물을 먼저 끓이고. 자, 된장. 요거. 시골 이렇게 잡아. 아.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했어. 잘했다. 이거 영천의 아들 인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맛만 보고. 진짜 맛있으면 영천의 아들로 제가 다시 복귀 시켜 드릴게요. 아 예예 한번 드셔보시죠. 예 그러면은 먹어볼게요. 요. 솔직하게. 아, 찬서 씨. 잘했어! 어, 놀라다. 잘했어! 잘했어! 근데 우리 열심히 끓였더니 된장찌개. 제가 찬서 씨 것도 떠드릴게요. 오! 이거? 맛있어. 오! 아주 매콤하고 진짜 진한데요?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와 영천의 아들로 귀환을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축하해. 그 전주저 로컬 식당 다니면서 어떤 게 제일 맛있었어요? 지난번에 저기 닭불고기 불고기를 시키면 무려 뭘 줄게요? 그냥 하나도 안 봤어. 닭불고기를 시키면 칼국수 같이 나와. 근데 칼국수도 양지 칼국수라고. 양지가 소고기 부위예요. 양지 칼국수를 그냥 줘. 제가 소고기만 시켰는데 양지 칼국수가 나오고 고추전도 나와요. 그리고 월남쌈까지. 저는 약간 이런 캠핑장 중에서 그때 텐트 치고 먹는 데가 있었거든요. 벚꽃 소개했을 때 인고강변공원이라고. 거기에서 이렇게
텐트를 다 쳐놓으시고 캠핑이 많이 와요. 아 거기도 되게 좋았는데 그때 두 명 청년이 구입고 먹고 있었거든요. 그냥 촬영 중에 한 입밖에 못 얻어먹었다가. 그러면 결혼을 염탐하면서 똑같이 갔던 곳 중에 가장 여기가 기억에 남았다. 저는 다니면서 다 좋긴 했는데 특히나 그 벚꽃 뱅이길이 되게 약간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왜냐면은 양쪽에 그 벚꽃이 쫙 하고 엄청 만개를 해가지고 저 도로 끝까지 펼쳐져 있는데 그런 데였죠? 그게 진짜 너무 예뻤어요. 벚꽃은 딱 그 시기를 놓치면은 보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막 듬성듬성 있는 데도 많고 근데 약간 영천에서 그곳은 되게 벚꽃이 쫙 펼쳐져 있으니까 내년에 또 오고 싶다? 자료 영상. 그러면 이제 다 먹었으니까 잘 먹었습니다. 설거지는 우리 영천의 아들이 하겠죠. 사실 약간 이제 이것만으로 아들을 복귀시켜주기엔 좀 아쉽긴 해. 아니요 안 하셔요 저는. 아 이 설거지가 왜 이렇게 많아요? 아유 또 우리 많이 먹었으니까 먹은 만큼 해야지. 선생님, 나 진짜 오늘 억울해서 잠 못 자겠어요. 나 마지막으로 복수 얘기를 한 번만 주세요. 깔끔하게 마지막으로 대결하고 끝낼게. 뭐가 억울해, 뭐가? 본인이 져가지고 그런 거구만.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휴가권 걸고 게임 한번 볼게요. If the favor continues, I think it's a right. If the favor continues. 가장 좋아하는 것을 만약에 별의별 관상. 네. 별의별 범죄도시. 그냥 지르는 것 같아. 생각한 거 없죠? 그냥 지른다. 아이 같이 게임 못하겠다. 제목이 이게 아! 천지죠. 부당거래. 부당거래? 호의가 계속되면 아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정답입니다. Son, you have a plan. 천지죠. 천지죠. 기생충. 아 송강호 배우님께서 아들한테 말하죠. 아들아 넌 계획이 다 있구나. 정답입니다. 아 이거 나도 알았는데. It has never tasted like this before. Is this galbi or whole chicken? 별의별 유승용 씨가 지금까지 이런 치킨 없었다. 땡! 맞다 맞다. 자, 시간이 잘합니다. 전지적이요. 전지적.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치킨인가 갈비인가? 별의별. 별의별. 지금까지 이런 맛 없었다. 이것은 치킨인가 갈비인가? 맙소사. 지금까지 이런 맛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콩닭인가?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별의별.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극한 직업! 극한 직업 정답! Does Jeonggi District make you do it? Does Jeonggi District make you do it? 아 뭔데? 아 빨리 말해봐 그러면 궁금해. 알겠어요. 정할게요. 어 전지적. 전지적. 신세계. 신세계. 중국아 시키드나. 중국아 시키드나. 정답. 원래 남들이 일할 때 집에서 있는 것만큼 또 달콤한 게 없거든요. 열심히 이 여름에 더운데 밖에서 일하실 때 저는 뭐 집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쐬고 있겠습니다. 한 번씩 영상 통화 할 테니까 잘하고 있는지 저한테 보고하셔야 돼요. 왜냐? 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안녕히 계세요. 간다고? 진짜로? 이렇게 다음에 나 이거 또 찍는 거야? 아니 뭐 인수인계를 해주고 가야지. 저도 철수할게요. 아니 인수인계를 해주고 가야지. 가지마.
시간이었는데요. 영천 전투 메모리얼 파크부터 산림 복합 체험관 그리고 영천 치산 캠핑장까지 정말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너무 좋았던 곳이었어요. 가족, 친구, 연인들과 여름에 영천에서 힐링도 하시고 즐거운 여름휴가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익사이팅한 영천에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그럼 다음에 또 볼게요.